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하나의 축제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전교인 모두가 참여하는 동탄시온교회 새벽기도 총진군인데요. 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을 만큼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3주간의 총진군이 시작됐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전합니다. 아직은 깜깜한 이른 새벽. 쌀쌀한 날씨에 성도들이 옷깃을 여미며 바쁘게 교회로 향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어린이. 완벽한 출근 복장으로 씩씩하게 들어가는 청년들. 체력이 예전 같진 않지만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교회로 들어가는 어르신들. 모두 동탄 시온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벽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 또 새벽 자신이 없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지금 모두가 다 다운되어 있어요.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우리 동탄 시온교회가 한국교회 희망이 되어보자. 할 수 있다. 지난 19일 시작해 21일 동안 진행되는 동탄 시온교회 새벽기도 총진군.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새벽기도는 전교인 100% 참석이라는 목표 아래 성도들의 신앙 강화와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1994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동탄 시온교회 새벽기도의 특별함에는 성도들의 영적 체험을 통한 삶의 변화와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수원이 작은 상가에서 이른 새벽을 깨웠던 성도들. 배고픈 시절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고 회를 거듭할수록 성도가 늘며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전통과 자부심이 된 동탄 시온교회 새벽기도 총진군. 육아 또는 저희가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랍게 하나하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루하루가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그것도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참석한다는 것이 힘들고 고되지만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성도들은 끝까지 완주를 다짐합니다. The dawn prayer service, even though it's difficult for us to come with all of our children, we know that a lot of blessing comes out of it. 아직 새벽 기도가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 모두 힘내서 매일매일 새벽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3주간 진행되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 동탄 시온교회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도하며 오늘도 힘차게 세상 속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